공부. 내 딸이 농사를 하겠다 하면 아빠 추천해 줄 거야? 뭐를 하려고 그러냐? 내가 농사지야, 네가 농사지야, 그거냐? 하지 말라는 거거든, 이거. 밤에 와서 이런 일 맨날. 아, 불 켜놓고 하시는 거예요? 이렇게 통, 이게 통 해놓고 아빠 맨날 해놨던 기억이 나네, 나네. 우리 집에서 15,000원. 이거는 지금 끝나가지. 이거 나갈 때는 잘라서 뚜껑 덮어놔, 택배로 되더라고. 잘라서 보내면 그것도 싸게 또 잘 나오지. 아. 싸게 나오고. 아, 아예 흑채 파는 거야, 아빠는? 그렇게도 가능하다, 이 박스채. 아, 이거는 그냥 저걸로 안 하시고. 이거는 했어. 이파리 따뜻한 거 했어. 그렇게 따서 먹는 거야. 그냥 먹는다고? 아니, 박스 식판이잖아. 이거는 얼마나 있어야 팔 수 있는 거예요? 이거 한 지금 이 정도 한 20일 있을 것 같은데. 20일. 이제 씨앗. 몇 년 경력이에요, 아빠? 야, 너 네 나이하고 똑같지. 아빠가 내 나 나을 때부터 했어? 도덕을? 그 전부터. 어, 그 전부터 했으면 거의 40년이야? 아빠는 누구한테 도덕을 배웠는데? 스스로? 그때는 인터넷도 없고 책도 없고 한데 어떻게 하우스도 있고 노지도 있는 거예요? 그렇지. 노지도 있고 아~ 하우스도 있으니까 보고. 이는 다 그냥 순으로 있는 건 순으로 따서 팔 수도 있고 그냥 와둘 수도 있는 거야. 근데 이 순이 자르면 또 고대 고자리에 썼나요? 다시 고임이 나와. 근데 다음번 순이 양이 더 많아. 순 좋다는데 부덕이 뿌리가 좋은 거야 여기. 아, 근데 두부하고 막걸리 한잔 해야죠. 시간 될 때 오셔. 왜 막걸리를 왜 줘야 돼? 물 줄 때. 왜? 뿌리를 숙청시키잖아, 뿌리발이. 1년 365일 그 이파리를 수확할 수 있어요? 싫어. 파종을. 그래. 여름 같은 경우는 6월 달에 파종 오면 한 달 35일만에 나와. 그러면 이제 계속 할 수 있는 거네요? 그게는 시스템만 갖추면 된다는 얘기지. 그 아까 스티로폼을 팔잖아요. 그러면 씨앗을 얼마나 수확할 수 있어요? 거기에서 하나 스티로폼에서 씨앗? 이파리를, 이파 씨앗이 아니라 이파리 새싹 뿌리로 심을 때는 계속 잘라도 가능하고. 네. 네 번 정도. 네. 잘라도 두 번 내지 세 번 잘라. 저건 심는 사람한테 팔잖아. 이파리 잘라 아~ 팔고. 네. 저 뿌리는 심는 사람한테 파는 거야 이제는. 아. 그렇지? 뭐 저 뿌리를 버려야 되는데. 아, 이파리만 따먹으면은 뿌리는 좋은 창고다 영도다 딱 저장해놓으면 1년 내내 저장이 가능하고. 아, 그래? 왜 어떻게 얘네들이 안 시들어? 아, 온도가 영도 이하로 떨어뜨려놓으면 자고 있으니까. 저것도 시장이 좋다 그러면은 저 새싹도 연중 내가 생산할 수 있어. 좋은 창고가 딱 저장만 하면. 하나도 이해가 안 가. 이해가 안 가? 어, 다시 말해줘 이따가. 더덕 농사는 식용 시장에 큰 뿌리를 만들어서 선물 시장, 먹는 시장으로 내보내는 게 이제 목적이라는 얘기야. 그런데 그 목적을 가지고 하는데 다 더덕을 심으면 다 그런 것만 나오지 아니라는 얘기야. 사는 게 많이 나온다는 얘기야. 반 이상은 사는 게 나온다. 상품성 없는 게 많이 그렇지. 나온다. 그거를 그 소비를 하자면 가공을 옛날에 했었다는 얘기야. 이게 아. 이 가공이 안 되더라는 얘기야. 안 팔리더란 얘기야. 자잘한 거 그거 안 팔, 품성이 없는 거를 내가 팔고자 다른 하는 것이 새싹이라는 얘기야. 새싹 시작이라는 얘기야. 가을 되면 다 수확을 하잖아. 선별하잖아. 선별해서 좋은 건 팔고 자른 건 남겼다 자른 건 만든다는 얘기 쉽게 얘기해서. 지금은 실제 노지로 가는 거예요? 그 노지 재배를 성공해야 새싹까지 성공할 수 있는 거야. 그럼 새싹을 아예 처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은 지금 만돼 있는 거예요? 중근 내가 가지고 있는데 뛰어들지 괜찮아. 그 사람들은 이제 아버님이
팔아야 씨앗 살 수 있는 거지. 이 중분을 가, 씨앗을 가진 놈이 주인이라는 얘기야. 그걸 씨앗을 상점에서 안 팔아? 그런 씨앗도 뭐 중분하고 터지 중분은 이미 1년 동안 농가 친 거니까. 1년 아. 그 사람은 씨앗으로 중분을 만들면 되잖아. 그러니까 그 기술을 배워야 할 거 아니냐. 와, 진짜 넓다 이건. 그럼 이거 이번 연도에 하셨으면 2년 후에 따시는 거예요? 2년 후에 캐는 거지. 그냥 매년을 심어 나가야 돼. 매년 심어야지. 매년 1년에 한 번씩. 아, 이거 씨 아니야? 그냥 팔 살 수 있는 거구나. 저기에서 3월이에요? 시작해야 되는 시기가 3월? 3월 안에 심어야 이거는. 아, 3월 안에 심어야 돼요? 중부지방 같은 경우는. 아, 또 다르구나. 얘는 왜 이렇게 느낌이 달라? 얘 지푸라기 같은 거 안 덮어줬어? 다 굳었지. 와, 여기도 많네. 다시 나는 거라 키는 거야. 다시 또 자르면 또 올라오니까 그 가지고 네. 뿌리를 키운다는 얘기야. 아, 그거는 이제 안 자르고요? 자르면 20이면 또 쭉 올라와. 또 자르면 또 20. 그러니까 그 왜 5월 달 넘어서 안 자르느냐? 그때 좀 가격이 시중에서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. 일반 그 나물이 많이 나오니까. 그게 하우스다 안에 네. 전략적으로 심어놔. 어, 물을 엄청 주시는구나. 밑까지 들어가야 돼. 한 스티로폼에 종근을 몇 개나 심어요? 한 50개 정도. 50개. 따는 요령이 있어? 가위로 자르면 되지. 쬐끄만 것도 따서 먹는 거예요? 그때가 맛있어요? 어릴 때야 맛있지. 이렇게 따면 또 2주 뒤에 또 올라온다고? 그래. 얘네는 더 따줘야 상추처럼 따줘야 좋은 그런 건 아니지. 좋은 게 어딨어. 사람 따라 먹으려니까. 얘네들은 괴로울 텐데, 그쵸? 예. 그 아빠 이 괴로운 걸 그럼 어떡해? 아, 사람이 먹지 말아야지 그럼. 괴로. 아빠 그거 알아? 응? 이거 얘 이제 이런 채소들 응. 입에 들어가는 순간 얘네가 소리 지르는 거? 왜 소리 질러? 진짜 과학적으로 밝혀졌어 이번에. 그래가지고 얘네가 먹을 때 먹거나 이렇게 딸 때 소리를 꽤 질러가지고 데시벨이 올라간대. 아예 우리가 못 듣는 거래. 이렇게? 어. 와, 여기 조금 딴데 이렇게 한 바가지가 나오네. 그러게. 오, 향이 엄청나. 땅이다. 이게 보면은 여기 흰색 무슨 점액 같은 게 올라와요. 하얀. 그게 건강에 좋다는 거. 몸 치료제. 치료제. 여기 더덕이 폐에 좋은 음식이라고 알려져 있던데. 기관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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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된 것 같아요 이제. 왜 따는 거야 오빠는? 나? 응. 팔으려면 따봐야지. 아우, 소리 나는데? 막 얘네가 소리 지르지. 안 들려 근데 나. 오빠는 귀농할 생각 있어? 어? 응. 그치. 흙냄새 맡고 하는 게 좋은 거야. 귀농하고 싶어? 너랑 하면은 하지. 혼자는 싫어. 난 농사 못 지를 것 같은데. 왜? 잘 못 할 것 같아 내가. 아, 내가 하는 거. 나 앉아서 그림 그리고 싶어. 어, 나 따는 거 그림 그려. 이게 딸 때 보니까 애들이 아주 힘이. 와, 이거 봐봐, 일로 와봐, 얘들아. 물이 이 흰색이 쭉 나와. 그렇지, 이거 봐, 나왔지. 이게 좋은 거야. 우리가 진짜 먹는 게 쉽게 먹지만 이게 진짜 키운 사람들은 진짜 쉬운 게 아니야. 따는 거 이게
아빠 이거 농약 안 준 거야? 농약 안 준 거래. 여기 여치들이랑 진짜 벌레들이 진짜 많다. 진짜? 어. 걔들이 살 정도면 좋다는 거지. 어, 여치 있네. 이거 봐, 찍어봐. 여치? 어, 보여? 보여. 어, 튈까 무서워. 아! 튀었어. 내 카메라에 붙어 있어. 아, 진짜? 어때? 좋네. 여기 가락동 시장 경매. 시장 형태 안 됐습니까? 그럼 여기서 해다가 거기서 파신 거예요? 그렇지. 아, 이거는 얘네가 종근이야? 얘네 버리는 거래. 얘 왜 버려? 아빠? 반쪽 먹어. 얘네 그냥 그러면 살에 뿌려놓으면 얘네가 알아서 자라는 거 아니야? 환경을 만들어줘야 자라지. 마음대로 어떻게 자란다? 소고버섯? 예, 맞아요. 그리고 그거랑 같이 삼겹살 해서 저거 여기에다 싸먹으면. 향 나야 이거 너무. 예? 향? 향? 향 많이 나. 많이 내가 그거를 접하니까 맛있어. 향 나. 나는 못 맛. 싸먹어봐. 오, 이렇게 먹는구나. 향도 터지. 네. 아니 그 엄마 보니까 더덕 삼겹살 집을 하라는 특별. 방금 딴 거야, 그렇지? 뭐가 좋나? 버덕쌈이랑 먹으면? 푸짐해. 상추보다 훨씬 푸짐해 먹어. 이렇게 딴 거 푸짐? 네. 한번 먹방 보여줘. 아니나? 아빠는 맨날 이렇게 먹어? 일 끝나고? 새참으로? 네, 뭐가 더 없냐. 탕도 먹는 게 아니죠? 고기 먹는 것도 식어야 된대. 아니고 그냥 생겨자. 아, 간장하지 말고 소고기는 어, 그냥 겨자마. 더덕이랑 안 어울리는 거 같아. 나 그렇게 말고 간장에다 섞은 더덕 순에 삼겹살을 싸 먹어볼까? 하나 둘 셋 넷 네. 어? 나. 무슨 맛이야? 무슨 맛이 나고? 향이 어때? 향은 더덕 향이 나고 와사비 향이 나면서 고기가 속에서 막 치고 올라와. 막 울어? 벌써? 씹지 말라고. 오케이. 근데 상추가 있으면 조금 더 편하겠다. 더덕은 너무 맛있잖아, 쌈으로.